장애인들이 방송이나 영화 등을 시청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장애인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과 최신 기술 등을 살펴보며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극장에서 영화 상영이 한창입니다. 일반 영화와 달리 모든 내용이 자막으로 표기되는 것은 물론 동작과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 해설도 함께 제공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 영화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극장하고 비교하면요, 여기는 너무너무 좋죠. 시각장애자에 의해서 이 촬영을 하신 걸 똑똑히 봤으니까 만족합니다. 신발의 QR코드에 스마트폰을 대면 보호자의 정보와 주소를 알 수 있도록 만든 QR 신발.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등을 위한 기기입니다. 안경을 쓰면 실시간으로 자막이 제공되는 청각장애인용 스마트 글래스도 눈길을 끕니다. 시야가 흐려지는 안경을 쓰고 그림을 그려보며 시각장애인들의 어려움도 직접 느껴봅니다. 이제 엄마가 항상 눈이 안 보여 뿌예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막연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체험을 직접 해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장애인 미디어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된 행사입니다. 이곳에선 이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뉴스 제작, 가상 공간 체험, 애니메이션 캐릭터 더빙도 할 수 있어 아이나 청소년에게 방송과 관련한 진로 체험 기회도 제공됩니다. PBS 뉴스 배상민입니다.